등만 펴지게. 배는 똑같이 잡아 있지만 여기서 등만 펴지게 하면은 안녕하세요, 라이노 코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야외에 나와서 이렇게 구독자 자세 체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실미도 해수욕장이라는 곳이고 여기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해변도 좋고 바다도 되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박대범님 스쿼트 자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박대범님이 스쿼트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앉을 때 중심이 앞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전체적인 느낌이 나쁜 건 아니지만 앉기 전에 후면의 타이트함, 텐션을 유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앉기 전에 우리 엉덩이라던가 이쪽에 조금 더 텐션을 갖고 서서 이 괄약근을 조운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엉덩이의 텐션을 느낀 상태에서 앉으면서 이 텐션이 풀리지 않게 한번 앉아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타이트하면서 가볍게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이랑 똑같이 하는데 후면의 텐션, 타이트함만 조금 더 가져가신다면 훨씬 더 안정감이 올라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앉는 속도도 이 후면의 타이트함이 유지되는 선에서 빠르게 앉는 게 좋은 거지, 이 텐션이 풀리면서 앉게 되면 중심이 밀리면서 전체적으로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고 타이트함도 풀려서 관절도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트함을 유지하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박형우님 오버헤드 프레스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미는 느낌이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쉬운 게 뭐냐면 갖고 나와서 지금 몸에 얹어진 거는 좋기는 하지만 이것도 조금은 팔로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처음 하나 미는 동작을 보게 되면은 처음 하나 밀 때 제가 말한 패턴이 쓰이긴 하지만 100% 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면,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오버헤드 프레스를 할 때 그냥 팔이 아래로 흐를 만큼 힘을 빼십시오. 흐를 만큼 힘을 빼는데 이 상태에서 흐르지 말라고 팔꿈치만 가볍게 앞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힘을 빼도 바벨이 앞으로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을 뺀 상태에서 밀게 되면 이렇게 등이 받아지게 미시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미는 게 아니라 힘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등이 받아지게 이런 식으로 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햇빛 때문에 아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완전히 힘을 빼지만 바벨이 흐르지 않게 팔꿈치를 가볍게 앞으로 밀어놓고 완전히 힘을 빼면 무게가 몸통에 얹어집니다. 몸통에 얹어지면은 이 몸통과 바벨이 서로 멀어지게 또는 팔꿈치 아래로 누가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밀면은 이런 식으로 밀릴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밀면 안 됩니다. 조금 더 견갑 주변이 써지게 미시면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처음에 팔의 힘을 조금 더 푸는 데 집중을 해보시면 지금도 잘하지만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서진원님도 오버헤드 프레스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서진호님은 아까 박형우님보다 조금 더 팔의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팔의 힘을 더 풀어야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오버헤드 프레스 시작 자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사실 오버헤드 프레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운동에서도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보면은 처음에 편안하게 선 상태 그대로 바벨의 무게를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버텨지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팔꿈치랑 어깨를 앞으로 밀어놓고 여기서 힘을 빼면은 바벨이 나를 누르면서 인대나 건이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가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서 있는 상태 그대로 몸에 얹어질 줄 알고 이렇게 힘을 주는데 이렇게 힘을 주게 되면은 팔이랑 어깨 힘으로 버텨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힘을 빼시고 완전히 눌리게 내버려 두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미리 넣어놓고 힘을 빼면서 다리로만 갖고 나오면 바벨이 나를 누르면서 인대나간이 눌리면서 이렇게 자세가 찾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 자세, 바 밑에 들어가는 동작에서 조금 더 팔꿈치랑 어깨를 앞으로 밀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인대나 건이 눌리면서 알아서 자세가 찾아지도록 팔의 힘 완전히 빼고 다리로만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몸에 얹어진 느낌이 잘 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밀고 나서 지금 팔로 밀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팔로 받으려고 하는 건데 완전히 몸으로 받으면은 이 상태에서 등으로 밀고 팔을 다 피면은 무게가 등 쪽에 얹어진 느낌이 날 겁니다. 그 느낌을 유지하면서 중심만 맞춰서 그냥 바벨을 내리시면 이렇게 얹어집니다. 이렇게 지금은 팔로 버틸려고 하니까 이렇게 팔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의도한 견갑골 주변이 강화되지도 않고 어깨도 불편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최요셉님 스쿼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스쿼트가 타이트하게 잘하고 계시긴 하는데 제가 앉기 전에, 이건 또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앉기 전에 무릎을 접어놓는 거를 약간 과합니다. 그래서 여기 텐션보다 여기가 힘이 더 많이 걸려 있고 그로 인해서 앉을 때 살짝 앞쪽으로 밀리면서 앉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지금보다 살짝 더 펴고 뒤에도 같이 잡히게 한 상태에서, 여기가 조금 더 많이 잡혀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처럼 눌려서 앉아보시면은 훨씬 더 타이트하면서 가볍게 느껴지실 겁니다. 무릎을 많이 접고 앞쪽으로 힘이 세는 게 살짝 단점이었습니다. 앞으로 힘이 세지 않게 뒤가 조금 더 잘 받아지게 하시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탁현우님 스쿼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탁현우님은 360도 타이트하게 굉장히 잘 앉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만 더 바꾸면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체 세팅입니다. 지금처럼 똑같이 하는데 다음에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뭐냐면은 허리를 여는 게 아니라 지금이랑 똑같이 하는데 등만 펴지게, 배는 똑같이 잡아있지만 여기서 등만 펴지게 하면은 허리 끝까지 훨씬 더 잘 잠기게 되고 바닥에서 중심도 더 잘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겁니다. 오버헤드 프레스를 할 때 등이 몸에 붙는 느낌이 나는데 그게 스쿼트 할 때도 살짝 등이 받아지게, 그래서 이런 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스쿼트 할 때 바벨을 살짝 밀어주는 느낌을 가지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등이 펴지게 하라는 겁니다. 허리를 신전시키는 게 아니라 등이 펴지게, 한번 이 느낌을 가져서 스쿼트를 해보시면 훨씬 더 가벼워지실 겁니다. 지금도 잘하시지만. 자, 제가 오늘 이렇게 해변에서 한번 해봤는데 다음에 또 좋은 장소에 가면 거기서 또 좋은 영상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